이수의 다이브 로그. 이번 로그는 왕돌초 찍고 영덕 대진을 다녀왔습니다. 동서로 한 26 킬로가 되고요. 남북으로 56 킬로가 돼요. 그리고 해양생물이 126종이 있어요. 이른 아침 우리의 항해를 날씨가 반겨주네요. 왕돌초까지는 보통의 배로는 4, 50분이 걸리는 거리예요. 우리는 1200마력의 쾌속정을 타고 20분 만에 왕돌초에 도착합니다. 수온은 19에서 20도, 수심은 평균 20m. 바다 한가운데에 이런 낮은 포인트가 있다는 것은 참 신기한 지형이에요. 먼 바다라면 당연히 많이 많이 깊어야 하는데 말이죠. 논문의 한 부분을 살짝 인용해서 소개해 볼게요. 경상북도 울진군 해역에서 영덕군 해역까지 해안선과 평행하게 동해 해저에 후포테라는 높은 지형이 남북으로 길게 자리 잡고 있다. 후포테 중심부에는 왕돌초라는 거대한 수중 안반이 존재하며 울진군 후포항에서 동쪽으로 약 23km 해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 왕돌초 지역은 후포테에서 수심이 가장 얕은 지역이다. 왕돌초 주변 해역의 해류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만 한류가 모두 영향을 미치며 동해안의 깊은 수중에서 융기되어 올라오는 용승과 와류가 활발하여 해양 생산력이 매우 큰 해역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물고기들을 만날 수 있었나 봐요. 바닥에 딱 붙어서 열심히 촬영 중인 이수. 아가 물고기 너무 귀엽잖아요. 완전 초집중 중이었던 터라 진짜 놀랐어요. 이건 무슨 소라일까요? 프로 다이버들은 저 같은 달인이 놀리는 맛에 사시는 것 같죠? 귀엽지만 멍충이인 요 녀석은 바로 쥐치랍니다. 또 무슨 꿍꿍이실까? 얘들아 밥 먹어라, 별식이다. 오늘은 신선한 성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던 물고기들에게 특별식을 선물해 주었어요. 신강사님, 물고기 밥 주기 스페셜티 가르쳐 주세요. 여기서 잠깐. 왕돌초 다이빙은 초보 다이버들에겐 좀 위험하다고 해요. 하지만 이수가 드디어 왕돌초에 입수하게 되었다는 사실. 다음 목표는 홍도? 진짜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 두둥실 떠서 코딱지만하게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 배를 향해 라이트 빛을 연신 보내고 있는 오빠들. 하지만 이수는 든든한 마스터 오빠들과 올 재우가 함께라면 저는 마냥 신나요. 무사히 배에 탑승했어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 영덕으로 떠나볼까요? 혹시 비주얼이? 끝내줘.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체험마을길 25-6. 이곳은 대진 리조트입니다. 난파선이 하나 둘 세 개 있고 동쪽에 있는 난파선 북쪽 서쪽. 그래서 지금 하경줄은 동쪽에 있는 낙파선이고요. 여기 하경줄이 모여서 이런 체크 다 한 다음에 움직일게요. 이거 모여서 대게를 보고 서쪽 낙파선을 갔다가 그 다음에 북쪽 낙파선으로 갈게요. 50로그, 수온은 18도, 28 낙파선. 28m에 있어서 포인트 이름이 28 낙파선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하강 라인이 있어서 바로 쉽게 포인트를 만날 수 있어요. 뽀글뽀글. 궁금했어요. 설마 소인국에서 온 다이버가?
살짝 시선을 돌리면 바로 대게짬이 보여요. 진짜 대게 같죠? 저거 한 마리면 온 동네 파티하겠어요. 아니 아니, 대게가 저희를 잡아서 파티하겠죠? 부서진 대게도 보이네요. 신강사님 이러시면 곤란해요. 51로그, 수온은 19도, 수심은 약 23m. 이 포인트는 저의 고향이랍니다. 맞아요, 오픈워터 하던 날 저의 첫 바다 입수. 이런 모습이었다니, unbelievable. 너는 누구니? 광어냐 도다리냐? 심혈을 기울인 비디오 판독의 결과는 도다리였어요. 잡힐 듯 말 듯. 한 번 더? 될 것 같은데? 손으로 잡아보려 한 제가 바보인 거죠. 저는 정말이지 요 녀석 쥐치가 너무너무 귀여워요. 지금은 식사 중인 것 같아요. 가까이 촬영을 하는데도 곁을 주네요. 쥐치 맛은 다들 아시잖아요. 쥐포. 잠시 순수한 호흡 소리와 함께 철어초의 아름다운 생태계를 관람하실게요. 함께한 버디님들, 우리의 추억은 하나예요. 52로그, 수온은 19도, 수심은 17m로 비교적 낮은 수심으로 오래 다이빙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낮은 수심이라고 절대 시시하게 보시면 안 돼요. 몽환적인 이 분위기는 어쩔 거냐고요. 소어초 위로 홀락대가 동동동. 소어초에서 살짝 터닝해서 인솔 강사님을 따라가 보니 널찍한 자연짬들이 나타납니다. 이곳의 특징은 커다란 돌들이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크랙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대진 바닷속의 관전 포인트는 강원도에서 볼 수 있는 물고기와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물고기를 동시에 만나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원 씨와 창호 씨가 보이네요. 무슨 대화를 하는 것 같죠? 바다가 집인 호철 강사님도 안녕. 아, 저 장갑. 아까 제가 본 그 장갑이에요. 환경 정화 잘하는 착한 다이버.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이거 봐, 이거 들고 있잖아 지금. 딱 걸렸어 범인.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어? 내가 걸린 거 아니라니까. 어? 아니라고 하지만 양파링을 지금 들고 계시잖아요. 나 봤어.